네, 오늘 시장 뭐 하방 압력 속에서 그래도 빨간불 켰던 쪽이 리오프닝 수혜주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의류 엔터와 또 항공, 유통 또 나뉘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보시는지 이슈 정리 좀 해주시죠. 일단 뭐그 코로나 수혜주 뭐 피해주 옛날에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네. 지금 수혜주도 사실은 각각 다르게 움직이고 네. 있고요. 피해주들도 지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이제 기사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결국엔 그 단순하게 뭐 의류랑 엔터는 좋은데 항공 유통은 왜안 좋냐 뭐 이런 안 좋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로 볼수 있습니다.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뭐그 안에서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의류랑 엔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코로나 국면에서도 잘 선방을 하다가 사실 뭐 엔터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추가적인 성장 모델을 제시해가면서 더 지금 좋아지고 있죠. 특히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는 뭐 NFT 관련된 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네. 그 외에 이제 뭐 플랫폼 관련된 여러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엔터는 보면 뭐이 공연을 못할 때도 사실은 모바일 뭐 그러니까 온라인 온라인에서 상으로 이제 공연을 다시 이제 뭐 하면서 수익을 네. 계속 꾸준히 냈기 때문에 어떻게 맞아요. 보면 피해주라기보다는 그때도 수혜를 좀 봤고요. 오히려 이제 그거 플러스해서 사실 이제 그 오프라인으로 공연이 공연까지 네. 열면 뭐 굿즈 판매라든지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활발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플러스 알파로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의류도 뭐 FNF가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강력한 브랜드 파워로 결국엔 중국 시장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렇죠. 뭐 결국엔 개별적인 이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의류는 기본적으로 여름 옷보다는 겨울 옷이 마진이 훨씬 크기 때문에 네. 이제 겨울로 접어드는 과정에서 기대감이 여전히 좀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근데 이제 항공이나 유통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가장 뭐 기름값도 좀 많이 오르고 네. 그리고 유통 같은 경우는 물류 비용도 지금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진이 좋아지기가 좀 어렵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이제 기존의 색다른 성장 모델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뭐 리오프닝이 된다 하더라도 예전 코로나 직전으로 돌아가는 것 정도의 기대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생각보다 빠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죠. 여전히 뭐 백신을 많이 맞았지만 여전히 이제 뭐 코로나는 여전히 창궐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여전히 좀 부담이 있고 주가도 좀 과하게 좀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이 좀 제가 작용을 했다라고 보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그 이슈 정리해 보면 그 테마가 다 나옵니다. 그렇죠. 의류주, 엔터주, 항공주, 유통주까지 다 나오는데 지금 오늘 일단 시장에서는 뭐 항공주 전반적으로 지금 빨간불 켜고 있어요. 특히 또 국내 항공사들 좀 힘을 좀좀 탄력을 받고 있는데 이 항공주의 시간 뭐 이대로 좀 지지부진하지만은 않을 수 있지 않겠는가 보는데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뭐 일단은 여행 재개가 이제 하나둘씩 되어가고 있고 뭐 여행주들도 이 안에 이제 빠진 게 여행주도 있는데 여행주나 항공주는 이미 그 기대감이 좀 많이 좀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국내 전용 이제 그 저가 항공 같은 경우는 동남아권에 대한 그 노선이 확충되기 시작하면 아마 조금 더 탄력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결국에는 그 안에서 보면 항공주는 좀 제한적인 상승이 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엔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요즘에 지금 어디까지 갈지 모를 정도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맞아요.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있는데 최근에 이제 엔터가 약간 좀 경향이 좀 바뀌고 오히려 코로나를 거치면서 새로운 사업 모델들이 더 많이 붙으면서 새로운 이제 기대감을 좀더 나아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저도 예전에는 엔터 주들을 그닥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뭐 가수 하나가 실수하거나 뭐 마약하다 걸리거나 네. 뭐 아니면 뭐 스캔들이 한번 있으면 뭐 리스크가 컸어요. 주가가 한번 훅 빠지고 이런 일들이 생겼는데 그런 거는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특정한 이제 뭐 특정 그룹이나 특정 가수에 의존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좀 충실히 하려고 하고 있고 사업 비즈니스 모델도 좀더 다양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연예인들의 그 IP들을 이용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더 내기 위한 그런 방안들이 만들어졌다라는 부분에서는 엔터주들이 좀더그 올라가는 이유는 다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엔터 얘기는 잠시 후에 또 우리 자세히 나눌 거니까 더 풀지 말아주시고 의류 얘기를 좀더 하고 싶어요. 차라리 그 의류 쪽은 사실 또 앞서 말씀하셨지만 연말이 되면 많이 또 이제 세일 패스타다 해가지고 막 이제 붐이 생기기도 하고 또 특히나 의류 쪽에서 또 골프에 대한 붐이 있어요. 그래서 골프 관련 의류 쪽이 또 강한 강세를 보였었단 말이죠.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뭐 골프를 뭐 저도 치긴 하지만 그 굉장히 요즘 비싸졌죠. 많이 그렇죠. 비싸졌고 고가
한 50% 이상 올라간 것 같은데 맞아요. 일단은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가장 핵심의 키워드가 외국에 나가실 분들은 못 나가고 오히려 이제 젊은 세대들은 더 이제 그 많이 이제 유입이 되고 네. 근데 젊은 세대들 입장에서는 어쩌다 한번 나가는데 사실은 좀 더 그 보여주기 위한 그런 그치. 것들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보면 요즘 인스타를 보면 남자든 여자든 조금 이렇게 잘 입고 맞아요. 좋은 배경에서 찍는 네. 그런 골프장의 사진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네. 저도 이제 관련해서 이제 의류 쪽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굉장히 좀 좋아졌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 의류를 대여하는 쪽 사업까지도 좀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어쩌다 한번 나가는데 네. 그 고가의 옷을 살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럼 또 다른 시장이 또 하나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의류주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엔 겨울 패딩을 하나 파는 게 여름 티셔츠 파는 것보다 훨씬 더 마진이 맞습니다. 좋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 있고 특히 이제 FNF가 독보적인 이유는 MLB라는 아주 걸출한 그렇죠. 브랜드를 갖고 있기 때문이고 디스커버리. 예, 네. 여전히 중국 내 매장도 지금 올해 아마 400개 후반으로 갈 거다. 지금 현재 390개 정도가 좀 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렇게 잘 팔릴 정도면 사실은 요즘에 오프라인이 잘 안 되는 시장이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 매장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은 여전히 이제 그 성장성이 남아있다라는 부분에서 FNF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나머지 이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단순한 이제 계절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붙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안에서 가장 선호하시는 관련주 엔터신 거죠. 네. 일단 뭐, 다들 하이브를 중심으로 한 종목들인데, 결국에는 SM도 좋고, 뭐, YG도 좋고, 지금 키스도 좋고, 다 좋죠. 맞아요. 그 외에도 네. 이제, 뭐 컨텐츠에 대한 이제 그 수요가 좀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하다못해 드라마 제작사부터 시작해서 네. 여러 이제 그 관련 업종들이 다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에 대한 기대감이 그럼 같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오프라인 공연 재개가 가장 큰 이슈였고요. 그 외에도 이제 보면 위버스라는 플랫폼을 통한 이제 하이브의 성장, 뭐 NFT를 적용해서 뭐 연예인들의 IP를 더 적용하면서 새로운 수익 창출 모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세화되면 아마 작년보다 올해가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이 훨씬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SM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또 이 매각 이슈도 있고, 네. 뭐 JYP 같은 경우는 또 걸출한 스타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국내 이제 K 콘텐츠에 대한 기대감이 뭐 좀 시장에 녹아든다. 뭐 지금은 조금 좀 과하게 반응을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여전히 내년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주가는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큰 손들의 수급도 굉장히 양호한 지금 엔터사인데 이 안에서 그럼 가장 좀 선호하신 종목은 하이브로 보시나요? 네. 일단 하이브가 가장 대장일 것 같고요. 네. 일단 처음에 빅히트로 상장했을 때만 해도 뭐 BTS가 만약에 멤버 중에 하나가 군대를 가면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지금 하이브는 BTS를 얘기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위버스를 더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보면 이제 이번에 IR 통해서 투자자들이랑 의사소통을 할 때 다섯 개의 성장 모델을 제시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를 보면 뭐 NFT 관련된 뭐 사업을 진행하겠다 그러면서 뭐 사실 두 나무에다 투자를 했지만 5천억 정도로 투자를 네네. 했고 그 다음에 오리지널 스토리라든지 뭐 게임 그 다음에 뭐 위버스랑 V라이브를 좀 합쳐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통합 앱을 또 론칭을 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글로벌 사업을 좀 더 확대하겠다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한 다섯 가지 성장 모델을 제시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마 좀 기사를 찾아보시거나 하면 좀 자세한 내용을 맞아요. 아실 수 있을 텐데 네. 그런 부분이 결국엔 투자자들한테 좋은 호재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지금 주가는 그러면 이거 지금이라도 사야 되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이 좀 있는데 저는 지금이라도 조금은 사야 되지 않나. 네, 조금 이제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네. 큰 흐름은 이제 탔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게 요즘 엔터 워낙에 급등하고 막 계속 연일 상승하다 보니까 이거를 추격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조금 빠질 때 들어가야 될지 이걸 보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지금 현재 추세를 보면 거의 5일선 조정 이외에는 안 빠지죠. 네, 어떻게 보면 네. 좀 약간 좀 정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5일선 조정이 오면 아마 매수 기회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는 뭐 하이브는 한 38만 원 부근까지만 빠져도 충분히 매수해도 괜찮다. 일부는 좀 담아가면서 좀 나눠 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이쪽이 좀 더 몰리는 이유는 워낙 우리나라의 시총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 쪽이 지금
뷰가 별로 아직 안 좋죠.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코스피의 답보 상태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박스권 장세에서는 보면 되는 쪽에 약간 돈이 더 많이 몰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매매 전략은 잠시 후에 조금 알려주시고 지금 시가 조금 여유가 있어서요. 네. 지금 다른 엔터주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기술 분석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SM이나 뭐 JYP 등. 네. 네. 일단은 뭐 SM 같은 경우도 보면 최근에 뭐 매각 이슈가 있었는데도 뭐 한다 안 한다 여러 말이 있지만 사실은 주가는 지금 계속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저는 이제 이게 SM 같은 경우 보시면 올 초부터 4월 정도 한 5월부터 봄부터 해서 올라와서 지금까지 이제 거의 어떻게 보면 거의 두 배 반 이렇게 올라왔는데 사실은 이게 주봉을 제가 열어드린 건데 계단식으로 이렇게 꾸준히 조금씩 상승하다가 어느 정도에서 멈추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SM 주가는 어느 정도 이제 좀 많이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네. 성장 모델이 좀 제한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적어도 한 뭐 오버슈팅이 나온다라고 하면 한 네. 10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SM 봐주신 거죠? 네. JYP. 예. 네, JYP도 볼까요? 예. JYP도 좀 봐드리면. 네. 예. JYP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약간 계단식으로 올라간 모습이 좀 보이죠. 올해 보면 여기도 한 3월부터 시작해서 올라오다가 좀 오래 쉬었다가 다시 이제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SM보다는 속도가 좀 느리긴 한 것 같지만 JYP는 사실은 월봉을 보면 더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네. 네, 꾸준히 올라왔고 지금 보시면 한 번 더 레벨업이 돼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은 이 안에 있는 그 그룹들이죠. 이제 이런 연예인들 자체가 굉장히 지금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전 글로벌화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서 한 번씩 반영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당분간은 이제 한 5만 5천 원 정도에서 여기 5만 원대 초반까지 밴드에서 좀 횡보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신다라고 하면 오히려 한 5만 원 밑으로 좀 빠졌을 때 그때를 기회로 보고 사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그랬고요. 리오프닝 이후에도 수혜주로 지금 부각되고 있는 엔터 관련주 보시는 이 안에서 가장 대장주 하이브를 선호하셨어요. 매매 전략으로 마무리해 주시죠. 아까 매수가는 38만 원 정도 말씀하셨거든요. 네. 일단은 뭐 하이브 오늘도 지금 뭐 1.9% 정도 이제 40만 원 근처까지 갔다 내려왔는데 네. 일단 뭐 조정은 한번 나올 거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동안 단기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은 한 38만 원에서 36만 원까지 정도 내려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네. 그때 이제 좀 나눠서 주식을 좀 매수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단순히 이제 엔터에 투자한다라기보다는 좀 새로운 성장 산업에 투자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테마 중에 하나가 NFT 테마인데 네. 그러면 이제 NFT가 테마로 멈출 거냐라는 부분이 아니라 성장의 새로운 성장 모델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장 이제 엔터 쪽에서 가장 빠르게 발빠르게 이쪽으로 투자를 한 회사이기 때문에 좀 더 주목을 해보셔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머선일이고 지금 도움 말씀 주신 분은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의 이권희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